예, 근데 소송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죠? 소송까지. 예,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행정도 쭉 떠나는 거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이제 어려운 그런 여건에서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제 소송까지 하셨는데, 이제 소송도에서도 좀 패스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저기, 보건복지부 가서, 어? 네, 복지국장. 어, 좀 찾아뵙고, 내용들을 좀 듣고, 그렇게 해서 법에서 이, 그, 끝난 이 부분, 법에서 끝난 부분은 법을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현행 법 가지고는 이제 방법들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러고 하니까, 우리 저기 보건복지부의 그 담당, 전문 담당, 공무원을 한번 찾아뵈라고 하고요. 또 방법들을 찾아서, 예? 지금, 이 법은 그렇게 해서 벌써 판결에 남은 이기 때문에 그 법전 외에서 좀 뭔가 도와줄 수 있고 같이 그 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아니면 법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그걸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좀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어제니? 예, 예. 어제. 예, 어제. 예. 그거, 저기, 우리, 선생님 예, 답변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저 도로가 어느 도로인지 제가 확을 못했는데요. 아니, 어느 도로가 아니라 그 전에, 그 전에도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왜 그 전에 얘기한 부분 되는 거, 안 되는 거, 왜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거 왜 설명을 안 했어요? 저희가 지난 2년차에 저희 도로로 돌았던 사업은 많이 들어서 다 그랬고요. 언제 말씀하셨던 거죠? 2년 전에 건의한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만나가지고 현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얘기 이내 오면은 오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기다려라 아니면 조금 기간이 걸린다 이건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실무자들이 와가지고 그 내용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그 전에 말씀하셨다는데. 네. 아 이건 도지사에 꼬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건 올바른 행정이 아니지. 아 실무자 겉이 저기 국장 그렇다 치고 저 실무자 그 내용 알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에 우리 지금 보면 그러면 안 돼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아니면 언제까지 하겠다. 아니면 그 저기 그걸 밟으려면 절차를 어떻게 이건 뭘 바꾸야 이게 이루어진다. 이걸 얘기를 해드려야지. 그 저기 다시 저기 파악을 해서, 예? 거기 내일 당장 가봐. 내일 당장.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죠. 뭐. 그렇게 행정으로 하면 안 되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챙겨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문제는요, 좀, 그 도의원이 누구세요? 그러면 김상권 도의원이 가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저기, 군어구에 비해서 주차장 문제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동네에 다 군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저기 제가 도의원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군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계획을 잡으면 도의 이제 도의원님이 사실은 도의원 재량으로 이제 그 일부 정도 이렇게 예산안을 도에서 갖다가 좀 쓸 수 있는 그런 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김성근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챙겨보고. 그 저기 도에서도 김석곤 의원님 거기 이제 방문을 같이 해서 한번 갔다 와봐요. 그 저기 주무부서가 누구야? 주차 문제하고 그런 문제. 주무부서가 누구냐고? 아 그러면 저기 건설국에 뭐 과장이 된 누구를 거기 한번 김석곤 의원님 그 방문을 하게끔 시켜봐요. 지금 내가 어디가 얘기하는지 알아요? 좀 전에 그 어제리 관련 그것 좀 확인해 보셨어요? 네? 좀 전에 도로 말씀하셔가지고 그것 좀 확인해 보셨어요. 아, 그거 거기를 가봐요 한번. 남일면 네. 또 축제장. 그리고요 이제 저는 이제 저 지역 가다 보면 축제 좀 도와달라고 하는 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축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충남 도협장에서는 이게 축제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각시군의 벚꽃, 그 동네에 조금 벚꽃을 조금 많이 키워가지고 벚꽃 필 때 좀 교실도 좋고 좀 좋다, 좀 사람이 좀 몇 명이나 논다 그러면 다 벚꽃 축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도저히 다 도와줄 수 없어서 저는 각 시군에 대표 축제 하나씩은 찔끔찔끔 도와주는 게 몇 억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왕창 지원을 해줘가지고 각 시군에 대표 축제 하나씩은 확실하게 도에서 지원해서 키워주겠다. 쉽게 얘기해서 금산이다. 그러면 인삼으로 하게 되면은 그 뭐 조그만 경험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좀 키워서 세계적인 축제로 계속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지원하고 그러겠다. 그래서 조그마한 축제들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을 못한다. 그 대신 이제 주차시설 문제하고 뭐 거기서 자구책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그런 부분들은 도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줄 수 있는 지원을 하실 수 있으면 좀 지원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예, 감사합니다. 뭐 하여간 노력을 할게요.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어려움은 예, 지금 이게 농아인들이 조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집단적으로 같이 산다는 거 그러면은 소화하시는 분들이나 아니거나 이런 분들 같이 배치가 되고 해서 효율적으로 도와주고 그러는데 이제 뭐 동네 땀땀 있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니까 그분들 입장이 되게 답답해서 답답하고 근데 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또 사실은 뭐 소화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농아인 한 분 한 분한테 또 배치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뭐고 한데 그 좀 저기 이 좀 군에서 한번 좀 찾아뵙고 지금보다 더 좀 지원도 좀 받고 그 소통도 돼가지고 빨리빨리 정보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서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여기 군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게 그런 방법들을 찾아볼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찾아볼게요.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뭐 사실은 농림지역 이 해제가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뭐 좀 산업단지 같은 거 만들려고 할 때도 농림지역 해제가 힘들는데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절대 농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고 또 지역분들이 또 원하면은 논의 해제해서 지역에 필요로 하면은 저는 뭐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 농림국 누가 나와 있어? 그 동네 네, 가서 네. 그 동네 가서 예. 지역 주민들 의견을 다 듣고 네. 또 왜 농림지를 해제를 하려고 하는 내용도 듣고 네. 그걸 갖고 농림부에 이 저기 이 해제를 강하게 요구를 해요. 네, 건의하겠습니다. 네. 확인해보고. 보낼게요, 우리 직원을요. 네. 네. 거기 지금 저 도의원님 누구세요? 네? 네. 김석근 의원님하고 우리 직원 예. 보낼게요. 그래서 예, 예. 보고, 내용들을 보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매입을 하던가 해서 분쟁 소지를 없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인데, 이거 군의원들이 다 해야 될 일을 그냥 이 도지사 왔을 때 얘기를 하면은, 이거 참, 그래요. 이거 다 군의원들이라 해야 돼, 군의원님들. 사실은 군의원님들이 알아서 파악하고, 군의원님들한테 얘기하고, 근데 군의원님들은 활용을 잘 않고 그냥 이러니까 그러는데, 이 부분도 뭐 저 왔을 때 얘기를 하니까 한번 여기 그 동네를, 이건 누가 가야 돼? 변호사님도 일단 저희가 다녀오겠습니다. 네, 전체 한번 봐서 하천 뭐 문제 뭐 이런 거 한번 다 보세요. 보셔가지고 그 저기 그 공무원들하고 가서 좀 방법들을 찾아요. 말씀 듣는 뭐 한 거 보니까 지금 진행은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진행 내용을 몰라서 이 부분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되면은 나머지 사기업과 그 설계는 언제 끝나고 언제 뭐 지금 계획이 내년 올 말 정도에는 도로구역 결정까지 할 거기 때문에 설계, 네? 올 연말이면 설계가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설계 끝나면은 내년 네. 내년부터 그 저기 뭐야 이 저기
근데 사업을 하는 데는 이제 토지 이제 토지협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거 이제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진행은 지금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설계 중이고요. 설계가 올 연말에 끝난답니다. 설계 끝나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토지 구상 들어가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그걸 좀이라도 좀 빨리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돈에 가서 그 저 상황 설명 드려요. 그 부수님 그 내용 알아요? 용역하고 있대요. 용역하고 있는데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금산군에서 네. 다 할 수 없으면 네. 우리가 좀 지원해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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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님하고 그 이제 감정이 격해가지고 서로 감정 싸움으로 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법이나 규정적인 건 누가 옳으냐 그러냐 떠나서 그런 뭐 내가 볼 때는 감정 싸움으로 간 것 같은데 거기 그 저 여기 혹시 군의원님 누구셔요? 군의원님이 가셔서 동네 분들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저기 경찰도 부르고 다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듣고 해서 거기서 좀 쫑을 쳐줘요. 좀 정리 좀 해줘요. 정리 좀. 네? 정리 좀 해주시고. 정리 좀 해주시고. 또 저기 면장도 가고 네? 내가 볼 때는 한쪽 얘기만 듣고 그 사람 다 100% 맞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이장님도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장 기분 나쁘게 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동네 분들도 듣고 조금 뭐 이렇게 좀 믿게 보이고 뭐 좀 믿게 보인다 해가지고 좀 텃세 부린 것도 같고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것 같으니까요 좀 가서 서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아니 군수님이 가셔 군수님이 아니 군수님이 가 군수님이 가셔서 네 가셨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장도 부르고 여기도 부르고 그 다음 경찰도 부르고 다 부르고 해가지고 얘기 듣고 원만하게 저 풀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저 며칠 내에 간다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도 하고 또 저 본인도 어차피 살아왔으면은 그리고 돈 투자도 하고 그랬으면은 젊은 사람 입장에서 또 어른들 또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또 저기 다독거리는 부분도 있고 같이 해서 끝내야지 맨날 뭐 맨날 그 이제 법으로 가고 법은 체질 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맨날 감정 싸움 해가지고 서로 뽑았어 그랬잖아요. 누구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자기도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잘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 가신대요. 네. 사실 깻잎이 그 저 제목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깻잎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깻잎뿐만 아니라 제복 품목이 이 저기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품목이 아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뭐 정부에서 이 대상에 좀 많이 포함을 품목들을 시켜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인데 앞으로 품목을 이 대상 품목에 넣을 수 있도록 제가 국회하고 논의를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대상이 아닌 이런 데는 보상이 안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보상도 저희 도 차원에서 군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보상도 좀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할 테니까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도와주십시오. 예, 저기 여기가 지금 저 다리 설계하고 있어요? 지금 다리 설계하고 있대요. 다리 설계하고 있으면요. 네, 도비를 내려주십시오. 도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군하고 협의해서 좀 저기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원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 금산 그 국민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한번 좀 다 같이 이런 기회 한번 고민 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농업농촌에 과거에는 지계지라고 리어거로 농사를 짓던 그런 시절에는 사실은 농토하고 가깝게 집들을 짓고 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자동차도 없었으니까 이런 다리도 놔달라고도 않고 어른 불편할 때도 불편하고 그냥 뭐 지계지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지금은 또 이제 지역에 이제 또 상하수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주관경 개선 농촌도 해서 30가구, 40가구씩 집단화를 시켜줘야 상하수도 들어가고 도로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지금 뭐 이 설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다리가 폭이 이 천 폭이 25m인게 30m 정도를 다리를 늘려야 된다. 지금 볼 때는 30m 다리 놓는 돈이면 5집, 6집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전을 해서 이전을 그 주변 가까운 데서 이 저기 새로 집을 지어드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상하수도는 어떻게 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제 농촌도 주거 공간, 주거 환경을 해야지 집들이 띄엄띄엄 있고 논한 가운데 집이 이제 며칠씩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기계를 짓는데. 그리고 바닥 가운데 집이 띄엄띄엄 있으면 집집만 들어가는 돈을 내줘야지. 나중에 상하수도니 뭐니 이런 분 넣는 것도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국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 서너 가지 중에 해야 된다. 하나는 돈 되는 그런 저기 농업농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어른들만 지금 계시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못 들었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 유익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 구조와 시스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은 그래서 90몇 살 드신 나이 드신 어른들이 농토를 지금도 농사 짓고 계시면 안 되죠. 직접 농사 안 짓잖아요. 동네에 있는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근데 그 농사는 집벌금 나오는 걸로 주잖아요. 자기 돈 드리고 자기 집에서 자기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고 이런 구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어른들도 70, 2, 3세나 안 정도 되면은 정년제 도입해서 농사 그만 지시고 한 10년은 좀 편안하게 은퇴하고 살아야 된다. 공무원들 61세는 집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근데 농업도 72, 3세 정도 되면은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집불금 뭐 참 그분들은 좀 연금제 도입해야지. 연금제. 연금제를 도입해서 10년 정도 연금 살고 이렇게 농업농촌에 가야지. 지금 90몇 살 모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게 300평 이상이면 농업인이라고 그래요. 300평. 근데 300평이면 텃밭이에요. 지금 직업은 거기서 1년에 자기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한 50% 정도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1년에 2천만원, 내가 2,500만원 넘고, 대박. 1년 산다. 그러면은 죽어도 1,000만원 이상은 수익이 그래도 나오는 일을 해야 이게 직업이라고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300평 이상하고 1000평 이하 그것도 이제 좀 다양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농업의 생산품 120만원 이상을 수익이 있으면은 판매 수익이 있으면 농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120만원 가지고 어떻게 1년 내내 이런다고 그걸 직업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걸 1000평 정도로만 올리면은 우리나라의 농업인구가 220만이에요. 220만인데 1000평 이상으로만 올리면은 뭐 다양한 부분 고려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농토 면적만 가지고 1000평 이상으로 올리더라도 220만에 70만이 빠져나가요. 그 70만한테 뭘 주냐? 국가에서 집불금 110만원 주죠. 그 다음에 또 농업인 수당 120만원 주죠. 240만원. 그 다음 전기세 조금 농업금은 뭐 줄여주죠. 면세 같은 경우 좀 줄여주죠. 또 의료법비 같은 경우 발 혜택 주죠. 나는 이분들은 다른 복지 개념으로 다른 복지로 빼버리고 농업은 저 1000평 이상씩은 이게 지금 한 1년에 한 300만원 가까이씩 나오거든요. 그 3,7,20 2조 가까이가 국가 하나 보시분 예산 2조 가까이가 나와요. 이 2조 이런 부분들을 갖고 오히려 연금제 도입하는데 연금을 그냥 자기가 돈 내고 국민연금처럼 그걸로 탁 그러라는 게 아니고
한 30% 정도는 국가에서 내주고 70% 정도는 본인이 내고 공무원들도 50% 내고 50% 하잖아요. 그래서 농민들 같은 거 따로 그 연금제를 도입을 해주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게 바꿔줘야지.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 인구가 20만이에요. 20만. 근데 농업 거기는 세계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게 1년에 1200억 달러야 돼요. 1200억 달러. 우리나라는 220만이 농업인이라고 그러는데 외국에 수출하는 9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기하는 나이롱 농업인이 너무 많잖아요. 나이롱 농업인. 거기다 돈 찔끔찔끔씩 나가잖아요. 이런 돈을 그래서 나이롱 농업인을 양산시키지 말고 그 좀 농촌에 사는 좀 어려운 분들이 좀 다른 복지 개념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농업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미래에서 연봉 5천 이상 나오게 농업하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어른 90몇 살 먹은 노인 어른들까지 농토를 5마디 10마디 가지고 있고 그것도 동네 사람 보고 그냥 줘달라고 그러고 직불금 받아서 그걸 넘기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런 돈을 그냥 저기 돌아가실 때까지 뭐 주더라도 이 저기 농토를 모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저기 농업을 할 수 있게 해야지. 90몇 살 되신 분까지 저기 농토를 붙잡고 있으면서 우리 동네에 젊은 사람 없다고 걱정하시면 안 되죠. 젊은 사람을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와서 수입도 안 되고 살 수가 없으니까 못 오는 거죠. 그냥 못 오는 거죠. 자기 본인 자식부터 그러면서 젊은 사람 없다고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모순이잖아요. 그렇지만 바꿔야 돼요. 이거. 우리 아버님이 93세 될 때까지 꽃이원매다 돌아가셨다니까요.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국회의원 두 번 떨어졌는데 국회의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침에 저희 어머니한테 밥도 먹고 행사장 같은 데 돌아다니고 뭐하고 저녁 때 올라가면 꽃이원 밑에서 저희 어머니는 키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옷은 말해요. 완전히 그 저 하얀 메레스에다가 메레스에 땀 차고 그 다음에 흙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거 뭐 붉은스러운 원색 있고 뭐하고 여러분들 농촌에 그런 분들 있잖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있어요. 왜 노업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됩니까? 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냐고. 그래서 72, 3세 돼가지고 정년하고 조금 그래도 건강하시고 여유가 있으면은 동네에 농사 짓는 분들이 가끔 알바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하고 가끔 그냥 손주들하고 어울리도 가끔 알바도 하고 그래야지. 왜 본인이 소위 주가 돼서 그걸 계속 농사를 지냐고. 그러면 안 되죠. 산업으로서 농업도 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팜 같은 거 만들어서 젊은 농업인들을 한 3,000명 정도를 제 임기 내에 그 유입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민해봐야 돼요. 이러다 가면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추념 밑에 다시 추념만 만들어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건강하시면은요 60대 중반 후반 정도 되면은 본인이 남의 농토를 다 해서 변호사를 짓든가 그거 안 하면은 그냥 자기 농토는 텃밭 정도만 갖고 내놓고 오히려 그 다른 집 저기 일 나가서 도와주고 먹으면 수익을 내고 뭐 이런 구조로 이게 바꿔줘야지 농업농촌 이렇게 가면 다 어려워진다 하는 거예요. 난 지금도 거기 지금 설계원단에 가보는데 뭐 저기 저뭐 힘세다고 그러고 저한테 좋은 얘기하고 그러시지만은 그리고 저한테 호감 가지신 분인데 이 여섯 집을 예를 들어서 수십억을 들여서 그 다녀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주변 가까운 데다가 집 여섯 채를 옮겨주고 그 다음에 그 뭐 기계들 입고 뭐고 하니까 그 뭐 지금 13,000평인가 그 있다고 하는 이 부분 농사질 수 있게 이렇게 가는 이런 방법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가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이게 뭐 이게 저기 이 뭐 수소도 들어오고 뭐 도시가스 들어가고 그러고 농촌도 앞으로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또 에너지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수돗물도 들어가고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상하수도 같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쾌적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미 좀 설계한다니까 그 뭐 뒤에서 예산 지원하고 뭐 한다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저 지원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거기 내가 볼 때는 그 저 다니는데 돈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아예 거기다가 여섯 가구가 아니라 집들을 더 늘려가지고 집단화를 뭐 경치 좋고 그러면 집단화를 하는 거지. 집단화 시켜주는 거지. 그렇게 해야 국가재정이나 아니면 뭐 재정을 쓰는데 효율성이 된다. 그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나 많이 모아가지고 더 모아가지고 동네 크게 만들으세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저 도에서요. 그 저기 거기하고 그 다음에 산업 이쪽하고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저기 군하고 같이 가서 현장 보고요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이 개선을 해줄 게 뭔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국가하고 뭐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 정리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서 좀 지역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같이 가시다고? 예. 거기 그 동네를 같이 방문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 또 현실적으로는 또 학생들이 조금은 또 저한테 만들 수도 없고, 그 여러 가지 지금 그리고 또 부모 있는 입장에서 아이들 좀 덜 낳고 더 중학교 정도까지는 그 부모하고 저 떨어지지 않고 다닐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그저 교육부 저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지금 방법들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그 도지사님 그 2030년 정도면 더 가구를 많이 만든다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이제 군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이 자랑이 저한테 자랑도 많이 하고 그거 효과가 있어서 지금 가구 수도 지금 늘리려고 지금 계획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 20가구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늘 지금 80가구 뭐 이렇게 해서 좀 늘리려고. 예? 예, 그래 좀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뭐 이 금산에서 지금 추구하는 것 중에서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외부의 그런 그 인구 늘리고 외부 사람들이 또 이 와서 부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뭐 다각도로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를 하면서 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저희 외부인들이 금산에 와서 이곳이 네.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금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 중에 하나를 지금 시작을 한 거거든요. 활용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산 좋고 물 좋고 이렇게 그 공기 좋은 이런 금산의 그런 장점을 지금 활용하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 확실하게 정착을 하고 확대를 시키려면 지금 우리 여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또 그저 국회 끝에 오시면서 저분들한테 이번에는 한번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게 국지도죠. 국지도 그 저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봐. 국지도 68호인데요. 일단 논산에서 금산까지 오는 구간은 6개 구간 남아서 현재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그 저희들이 4차로가 나올 수 없는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교통량 자체가 4차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그런 구간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지금 한번 들은 것 같거든요. 그 저기 민원을.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걸로 아는 게 있는데, 사실은 국도하고 이 국지들 국가에서 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하는 건 지방도만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국회의원 얘기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빨리 이걸 움직이고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이 전체를 다 4차선으로 확보장을 할 수가 없고, 구간은 어디는 2차선 어디는 4차선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 기술적으로 그렇다고 저도 보고를 듣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좀 기다려 보시고요.
지금까지 지금 설계하고 지금 방향을 다 잡았죠 지금? 예, 구간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좀 빨리 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건 이제 국회의원이 바뀌었잖아요. 국회의원 좀 쪼으세요. 왜냐면은 그건 저 국회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쪼으시고요.